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오늘은 좀 부동산 관련 또 풍수적인 거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선거 끝나면 뭐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P.F 때문에 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선거 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한달 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큰 의사가 부도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어 수출이라든지, 뭐, 반도체, 또 자동차, 조선, 이런 경기가 좋고, 또 방산, 또 최근에는 원전 관련까지 지금 뭐 수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요, 어, 좀, 최근엔 또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용산, 아파트 시세가 오히려 지금 전구점을 좀 회복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좋아지는 그런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뉴스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인데 16개월 만에 첫 선분양을 했는데 역대급 인파가 모였다. 코로나19 이전 부동산 호환기를 연상하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대구 분들하고도 뭐 사주라든지 풍수 상담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실 뭐제 사무실에서 오셔서 상담하신 분 중에서도 그분이 대구에서 이제 건물을 질려고 땅을 좀 크게 해서 어, 건물도 짓고, 거기다가 6층짜리를 올리면서 풍수적인 이런 것을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대구 경기 좀 어때요? 물어봤는데, 아,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또 다른 분이었는데, 대구의 아파트를 또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구 지역을 풍수 구운 시대에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몇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지금 여기 모델하우스 근처에 지금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 동안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어, 견본주택을 좀 방문을 하셨나 봐요. 어,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정말 부동산 경기가 나쁜가? 그리고 제가 주말이라든지 볼일이 있어서 어디 이런 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것은뭐 일부 안 되지만 다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경기 안 좋다. 그리고 또뭐 가게 같은 경우 빈상가 많고 망하는 데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경기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곳은안 되고요. 장사 안 되는데 또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관리 잘못하면 어 임대가 안 나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았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권의 변화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저는 좀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항상 보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 임대가 많이 써 있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은 뭔가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것을 자꾸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경기가 안 좋은 영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를 덜 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것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임대가 안 나가면 건물주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장사가 안 되면, 그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 다른 데 가서 보면요. 조금 허름하고 별로 안 좋은 위치인데도 손님이 바글바글한 데 많고 커피숍이나 카페 식당 가면요. 장사 덜잘 되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다 핑계댈 일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 경기 부동산 침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고 또 제가 대구 분들 상담하면 의외로 뭐 나쁘지 않다는 사람도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물론 이게 뭐대구의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이제 서울 지역과 또 충청도 지역 같이 한번 그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 풍수구은이 무엇이고, 또 어느 지역이 좀 좋은 지역인지, 또 풍수구은 시대는 어떤 사업을 해야 좀 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이고, 또 전에 보셨지만, 또뭐 자세하게 모르고, 그냥 겉, 할기식으로 보신 분도 계실 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풍수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고요. 2024년부터 43년이고 이 땅의 지기, 세상의 운기, 기운은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풍수 구운 시대는 남쪽이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북쪽에 하천이나 도로 낮은 지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변에 산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어 일단은 산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대체적으로 좀풍수구온 시대는 북향이 좋아요. 그럼 북향은 좀 겨울에 춥고 또 햇빛도 안 들고 난방기도 많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온도라든지 기온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고요. 북향이라고 하더라도 운기적으로 측면으로 보면 북향집으로 해서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개운 발복하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기운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중심으로 호수나 강 하천이 있으면 사실 그 풍세선 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좀 있는 곳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호수나 강 아니면 뭐 하천 있는 쪽 이런 게 풍경도 좋고요. 또 대체적으로 보면 어, 카페라든지 분위기 있는 그런 형성이 많이 있고 상권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집이나 땅, 아니면 건물을 주면 크게 손해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뉴스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부동산 침체가 만나 강남이나 용산 집값 다시 고점을 회복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 강남, 서초, 용산고동, 주요 상급지의 아파트 시세가 종전의 최고가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으로 확대한다 해도 이미 전고점의 95%까지 회복하는 등 가격 상승세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고 부동산을 내놔도 안 나간다 하지만 일단, 그것은 위치가 안 좋다라든지, 뭔가 과도하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비해서 가격을 좀 높게 지금 형성됐다든지,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지금 강남이나 서초, 뭐 이런 쪽, 서울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좋은데, 뭐 이런 데가 또 동탄, 이런 데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그럼 이게 회복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도 회복되고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맨날 망하고 IMF 오고 망한다 저는 참그 사람들 몇 년째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뭐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뭐를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저는 좀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년째 지금 부르짖고 있고 맨날 IMF 온다, 침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IMF IMF 안 옵니다. 그리고요. 지금 물론 이제 중국 경기가 나빠져서 우리가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하지만 중국은 뭐 일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중국이 사실 어려운 건 마, 맞아도 중국 자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도 물론 중국이 붕괴하고 경기가 안 좋은다. 뭐 몇년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헝다나 완다, 그럼 완커, 뭐 여러 가지 비구이한 중국 자체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이 참 어떻게 보면 끈질긴 게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 같았으면 벌써 보도안 하고 망해도 몇번 망했는데 계속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그럼 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전에 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중국 자체도 일부 조금 회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수출을 중국에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또 무역수지 이렇게 이런 측면으로는 좀뭐 어떻게 보면 뭐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게다 부정적이고 모든 게다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용산을 중심으로 또 일부 동탄이라는 경기권 그리고 또 대구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점점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건설사가 몇 개가 부도가 나고, pf 때문에 뭐 은행이 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어, 앞으로 어쩌면 지금부터 해서 하반기 내년은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이런 낌새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 시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이 저 강동구서부터 해가지고 또 잠실 압고정을 희가마 돌면서 용산 앞으로 해서 여의도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잖아요 이 한강의 이 모양새가 W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구불구불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용산하고 압구정 성동, 아 성수동이죠 그리고 광진구 이쪽 지역은 풍수에서 좋은 길지 금성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남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압구정이나 잠실, 노량진 쪽은 풍수 구운터이고요. 그리고 용산이나 성수동 이런 쪽은 이론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이 구운 지역과 이론 지역이 섞여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한강은 앞으로도 한뭐 3, 40년 간은 계속해서 서울은 발전한다. 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량진도 재개발하고,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단 구은에는 된다고 보고요. 용산도 지금, 용산도 지금 뭐 4구역, 5구역까지 해서 지금 한남동을 중심으로 보강동일 때, 지금 개발, 지금 계획이 다 잡혀있죠. 그래서 앞으로 용산, 압구정, 그리고 성수동도 여전히 핫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크게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자체가 구운의 기운하고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팔운의 기운입니다. 구운은 이제 문화적인 거, 정신적인 거, 불의 기운 이런 쪽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기운이 그런 거고요.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 압구정동 이라든지 노량진 그런데 어 이쪽 반포 지역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압구정 보다는 상당히 좀그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포가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상당히 지금 뭐 건축비도 더 올라가게 되고 또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는 압구정동 보다는 어떤 기운이나 터의 그 기기 이런 거는 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사실 있는 거고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압구정동하고 용산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강북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용산이 최고로 길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어, 북악산 밑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종로, 평창동 뭐 이런 쪽도 좋긴 하지만. 그쪽은 사실 어떤 기운, 그러니까 풍수에서 중요한 물의 기운, 이런 걸 봤을 때 물은 재물을 관장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용산보다는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용산도 계속해서 뭐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산이 지가도 올라가고 또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는 용산은 앞으로도 거의 뭐 2, 30년, 거의 3, 30, 40년까지도 계속해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뭐 용산이 뭐 앞으로도 가능성이 큰 지역이어서 그런 측면으로서 해또 여유가 있고 그쪽에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 일단 뭐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풍수 구운 지역보다는 이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룬은 앞으로 20년 뒤에 일이기 때문에 미리 뭐 지금서부터 정착을 한다든지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강남 쪽이 좀더 유리하고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용산으로 좀 가는 게좀 유리하다. 물론 그 사이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게 많이 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비싸진 다음에 가면 또 무엇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가격보다는 풍수적인 기운을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어잘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도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제가 몇년 전에도 구운 시대는 충청도의 시대가 열린다. 특히 천안 아산 지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산 배방 지역도요 풍수 구운 지역이고 천안에서 좀 남부 지역인 이제 천안 아산역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휴대리라고 했는데 이쪽도 지금 개발이 될것 같고요 또 점차 고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잖아요 그 앞에도 계속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도 역시 아산과 함께 어, 구운과 이룬을 같이 갖고 있어요. 천안 아산 지역이 그래서 앞으로 천안 아산 지역도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고 거의 뭐 지금은 수도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GTX 시구간인가요?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전철이 지금은 이제 서쪽으로는 신창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세종시까지 또 전철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교통이 사통팔달된 천안아산 지역, 특히 천안지역, 앞으로도 꾸준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 지역은 이제 공장이라든지 공단, 또 산업시설,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 뭐 충청도에선 가장 큰 도시인데 물론 다른 도시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도 성안을 또 중심으로서 해 일부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아산은 배방면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뻗어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 지금 천안 아산 뭐 유튜브 보면 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저는 동요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옳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면 이쪽도 미래성, 성장성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